네, 이번 주에는 또 대내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항들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물론 거기와 관련해서 뚜렷한 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발표되는 건 아니지만 테이퍼링과 관련한 축소 시기의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채권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지금 5월 달 이후부터 지금 채권 시장에 가장 그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그 테이퍼링 이슈입니다. 테이퍼링 이슈인데 그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그 시장 금리가 크게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그 9월 달, 10월 달에는 이제 미 재정 정책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연방 정부 폐쇄 문제 때문에 그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채권시장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들어서는 그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특히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 고용 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아 이거 테이퍼링 그 지연 그 다시 테이퍼링이 그 조기 실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시장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분위기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기존에는 뭐 3월이 상당히 우세했다면 물론 지금도 3월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또 연내에 테이퍼링이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팀장님께서는 언제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연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이 실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850억 달러 그 국채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뭐 그 급격하게 줄이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그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지표가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 지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지금 미국의 그 금융위기 이후에 없어진 일자리수가 한 880만 건? 그 정도 되는데, 곧 예. 회복된 일자리수가 그거의 한 83% 정도까지가 723만 건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옐런이 그 가장 중요하신 말이 옐런 그 차기 연준의장 내정자는 본인은 물가보다는 고용을 상당히 중요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 없어진 일자리가 모두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게 미국 GDP의 3분의 2가 소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그 좀 회복되는 기조로 보였다면 이제는 민간 부문으로 넘어와서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회의가 12월 17일, 18일이 있고요. 그 1월 28일, 29일, 3월 18일, 19일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시그널을 준 다음에 3월 달 정도에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연말 연초 힘든 그 테이퍼링이 힘든 게 재정정책 이슈가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시작이 된다면 이르면 3월 정도에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또 옐런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셨거든요. 물가보다는 고용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으셨는데 네네. 그만큼 또 옐런 부의장,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이번 주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옐런 의장 지명자의 등장 시장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한 그 길게 본다면 그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그동안 그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점진적으로 거두어 나가는 그런 이제 수장의 역할에 이제 등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옐런 그 의장의 성향은 온건한 비둘기파입니다. 비둘기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물가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옐런 부의장은 버냉키 의장의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이나 제로금리 정책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로금 정책을 2015년 말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이제 그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네. 점진적으로 양적완화를 축소해 나가는 그런 그 정책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FOMC 정책 위원은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이 12명이고 나머지 5명은 이제 연준 그 연방은행 그 총재 12명 중에서 이제 5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그 온건파로 분리된 부분들이 버난케나 앨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온건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온건파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옐런 지금 연준 지명자의 성향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또 연준을 이끌어갈 수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여보자면은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금리 네네. 상승을 염두에 둔 플레이가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장 키 이벤트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고요. 테이퍼링 이슈에 따라서 미 국채금리가 많이 그 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5월 달 이후에 한미 국채금리의 상관계수를 보면 0.9를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금리와 한국 국채금리가 거의 같이 움직였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그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나 매도도 미국 국채금리의 등락과 지금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국채 선물을 매수를 해서 한국 시장 금리 하락에 일조를 했고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도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 금리 상승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지금 어떤가요? 수급 여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채권시장에서 가장 수급 여건을 좌우하는 팩터들이 국고채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채가 10월까지 월 평균 한 8.2조가 발행됐었는데 지금 보면 그 11월 남은 12월 그 개월 동안 한 7.2조, 한 1조 정도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여건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국고채 발행이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93.7조는 사상 최대이고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그 테이퍼링 이슈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향후에 그 시장 금리는 결국은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시장 금리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배경에는 가장 뭐 주된 배경은 테이퍼링 이슈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한국 경제가 한 7분기 연속 2% 성장을 나타내다가 지금 3분기에 3% 성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금리에 대한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번 주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금리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은 하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미국 테이퍼링 이슈에 많이 그 예, 잠겼죠. 한국 그렇죠. 금통위가. 이런 그 상황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그 정책금리를 조정할 그런 그 명분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 회복 기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책당국에서는 그 부양할 그런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가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그 9월, 10월 연속 0%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타내는 함의는 상당히 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 그런 부분 영향도 있지만, 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 이 내수 수요를 자극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통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이슈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의 대응 방향이라든지 예. 아니면 낮은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권시장에 대해서 현대증권의 박혁수 팀장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